아, 우리 좀 대세적인 나중에 좀 진짜 나중에 취미 진짜. 근데 스웨이드는 어떻게 어디에 치울래? 아, 스웨이드가 아니고 샤무드 이거. 샤무드 이거 반대로 말할게. 아니 그냥 됐다. 스트레스. 뭘 찍고 찍는 거가? 너 없다고 생각하지. 니 빨리 온나, 승민아. 왜? 손잘 쳐야죠. 보통 이때니까 텐션 유지하고. 자, 여기서 일단 내려보고 내가 땡길게. 내다. 너무 살포시 다더라. 이거 좀 틀어놓지. 미친. 이 지자리. 지자리. 마스크 끼고 했는데? 안 끼고 했나? 끼고 하고 벗었는데, 물 떨어져서. 담배 연기에 걸린나. 예상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끄럽다고. 어이. 초록색. 딥그린. 아,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여러분, 지금 워낙 사이즈가 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마다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은 했으나 참 어렵네요, 여러분. 이게 매일마다 영상을 찍으려면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큰 작업에 이런 뭐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뭐 생활 관찰 카메라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매장 소개할 것 딱히 없습니다. 저희 매장이 큰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제가 뭐 13년 차입니다. 13년 차고, 이제 내년에 뭐 한번 옮겨볼까 생각 중이고, 지금도 좀 전에 전화 오신 그 볼보 큰그 화물차, 대형 화물차 타시는 또 사장님인데, 또 진입이 안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캠핑카 사장님들도 오시고 싶은데 진입이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업무 양에 비해서 이제 좀 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0평 정도 되는데 많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차는, 어제 새벽 4시에 집에 가게 만든, 보시면은 전체 한 덩어리의 가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뭐 거의 똑같이, 예, 순정하고 거의 똑같이 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쁘죠, 여러분? 예.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는 공개하면 안 되니까요. 예. 똑같이 이래요. 이제 차입니다. 익스플로러인데 지금 한 4년째 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차를 좀 저도 바꾸려다가, 금리, 와, 금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딱 보자, 한 3배 정도 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신차 출고 대기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출고하려다가 워낙 오랜 웨이팅으로 뭐 지쳐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은, 저는 와, 금리도 금리고, 뭐 마이너스 옵션도 마이너스 뭐된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뭐 다음번 또 다른 차 한번 또 기대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그거 첫 인디어도 들어가서 나온 그 초록색 가죽입니다. 예, 정말 색감 이쁘죠? 예, 정말 이쁘죠?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 뭐 이렇게 삽니다. 매일 이렇게 살고, 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와 있어요. 한 대는 조금 더 남았고.
자, 벤츠의 GLS 도어. 예, 거의 순정과, 순정이 순정으로 인디어도 나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벽한 핏을 보여주고 있죠. 예. 뭐, 자, 이제. 언제든지 오시면은 뭐, 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 예, 있죠. 예, 이거 꺼내 드시면 됩니다. 또 여름에는 저희가 통풍 시트 맛집이거든요. 예. 솔직히 통풍 시트의 옵션이 있는 분들은 이 통풍 시트가 없는 여름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통풍 시트가 있다가 통풍 시트 옵션이 없는 차량을 한번 타보면은, 예, 정말, 예, 정말 힘들어지죠. 엉덩이. 엉땀이 제입니다. 엉땀이. 예, 저희는 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가죽 구멍도 뚫고, 예. 아, 잘 됐네, 이거. 멋지네. 썬바이저 샤모드로 딱 한땀 내가 싹 만들었거든요. 예. 저희는 뭐 짜게가 본드 붙이고 이래 안 합니다. 진짜 재봉으로 싹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 실 종류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뭐 세라필 내지는 뭐 레더만. 개인적으로는 뭐 컬러에 따라서 레더만 뭐 실 컬러별로 좋아하는 뭐 브랜드가 다 틀립니다. 뭐 비니모도 뭐 있고. 뭐 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길벽증 각해는 이렇게, 예, 예. 지금 계속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두 분이 계약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3월 일정이 거의 지금,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다음 달 예고드리면, 다음 달 들어갈 게 뭐지? 그랜저 IG, 그 다음에 EQ900 리무진, 그 다음에 또 뭐지? 에쿠스 약간 세미 튜닝, 그리고 뭐 솔직히 수시때때로, 예, 계속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튜닝의 뭐 어떤 색깔이라든지, 예, 전반적인 부분을 상의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 계속적으로 저희는 쉼없이 달려갈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예, 이런 구독과 관심이 있다면은, 예, 더 열심히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면서, 예, 소통, 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